페이스리프트가 현재 기준으로 상반기 한 5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차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그릴 디자인이 모두 변경된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19인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연비 한마디로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역대급 실내 공간을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신차가 출시가 된다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신차의 주인공으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4세대 산타페 TM이 벌써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현재 기준으로 상반기 한 5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리고 다음 달인 2월에는 4세대로 무장한 소렌토 풀체인지가 출시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대전쟁이 시작되겠죠? 따라서 상반기에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산타페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데, 어떤 비장의 무게를 들고 풀체인지 되는 소렌토와 맞설 수 있을까요? 최근 산타페가 대형 SUV만큼 커진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두 차량의 전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산타페는 6,369대를 판매했습니다. 소렌토는 5,078대를 판매하면서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약한 1,000대 이상을 더 판매했죠. 산타페는 상대적으로 소렌토보다 출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상품성이 보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 4세대 산타페가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죠. 하지만 소렌토는 3세대로 2014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고려해서 판매량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글쎄요, 예상보다 산타페가 선전했다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리점수, 그리고 대리점 안에 있는 영업사원의 수까지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현대차가 훨씬 앞서야 했기 때문이죠. 2019년도에 전체 기간으로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타페는 86,198대를 판매했고요. 소렌토는 52,325대를 판매하면서 두 차량의 차이는 제법 컸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출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소렌토의 인기가 오히려 산타페에 비해서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차량은 어쩌면 태생부터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수 있는데, 최근까지 산타페가 선점을 했다면 앞으로의 운명은 어쩌면 소렌토가 산타페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소렌토는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까요? 소렌토는 이미 8부까지 영상으로 세부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소렌토는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포드 익스플로러를 연상시키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을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쇼카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았던 디자인의 상고 타입 풀 LED 헤드램프와 사고 반사식 타입의 헤드램프가 제공됩니다. 최근 알려드렸던 영상에서 프론트 립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애프터마켓에서 제공될 것 같은 앞으로 길게 돌출된 디자인의 프론트 립 디자인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행 소렌토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실내 공간은 마치 미니밴처럼 넉넉함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송풍구는 1년에만 무려 8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SUV나 산타페의 경우라면 4개의 송풍구를 제공합니다. 다이얼 변속기의 경우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버튼식 변속기보다 훨씬 편리한데, 이러한 작은 차이점도 무시하기 힘들죠. 운전 중에 필요한 버튼을 기아 콘솔 부분에 집중시켜놨기 때문에 직관적이고요. 또한 UI UX가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차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사운드 무드 램프가 제공될 것 같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미 실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운드 무드 램프는 사운드의 비트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데 패밀리 차량인 소렌토와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좋아할 것 같습니다.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사운드 무드 램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상상만 해봐도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받이 후면에는 USB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에서 처음 제공되었던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이 소렌토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니밴에서 볼 수 있었던 2열 도어 트림의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이런 경쟁력 때문에 4세대 소렌토가 기대가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현행 산타페가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산타페의 만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도 풀체인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굿맨 유튜브 채널에서 포착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보면 전면부 디자인이 현행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그릴 디자인이 모두 변경된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도 많이 변경될 것 같은데 이미지를 보면 시트 쪽 디자인의 헤드레스트 하단의 퀄팅 부분이 조금씩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공조기 등의 이미지는 포착이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제 생각이라면 소폭 변경이 아닌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로타입 텔램프 중앙에는 위와 아래를 나누는 흰색 선이 삽입되어 있는데 내부 그래픽도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모드 역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착된 차량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걸로 보이는데 19인치 휠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가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차량에 19인치가 적용됐다는 점에선 연비 한마디로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이 정도로 산타페가 3세대 플랫폼으로 변신한 소렌토를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비장의 무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나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조금 작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역대급 실내 공간을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산타페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인 휠베이스의 길이는 2765mm입니다. 이전에 산타페 DM보다 65mm나 더 길어졌죠. 65mm 차이면 정말로 풀체인지에서 적용되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현행 2765mm에서요 2835mm까지 휠베이스가 정말 많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게 확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가볍게 현재 단계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35mm면 현행보다 무려 70mm가 더 커지죠. 이전 세대보다도 풀체인지 범위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팰리세이드의 전작인 맥스크루즈가 휠베이스에서 2800mm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 세대 전인 대형 SUV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 격입니다. 반면 소렌토도 만만치 않죠. 4세대 소렌토 역시 휠베이스가 대폭 커지면서 2780mm에서요 2820mm로 약 40mm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정확히 한 15mm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처음으로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대급 그랜저라고 평가받는 더뉴 그랜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그랜저는 경쟁 차량인 K7보다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면서 인기몰이라고 있죠. 12월달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9,425대를 판매하면서 K7보다 무려 4,350대를 더 판매했습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따라서 산타페가 패밀리를 대표하는 풀체인지 되는 4세대 소렌토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큰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집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렌토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뭐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같은 기능이 SV에서 처음 제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도 산타페에 먼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타페의 반격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4세대 소렌토는 3세대 플랫폼으로 사람의 골격에 해당되는 플랫폼 자체가 드디어 교체가 됩니다. 플랫폼의 중요성은 연못구름 채널을 보신 분들에게 사실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들어서 오히려 죄송할 정도입니다.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변화가 연못구름은 바로 플랫폼의 변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변경되면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가 달라지죠. 전후, 좌우, 중량 배분과 무게중심 등의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안전성능, 연료의 효율, 주행성능, 동력성능 등 사실상 차량의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이라면 플랫폼 변경이 어떤 중요성을 제공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커진 산타페와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소렌토 사이에서 아마도 고민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반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소렌토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쟁력만 비교해 본다면 정말 어떤 차량을 추천해 드려야 될지 이러한 고민이 될 만큼 산타페의 반격도 예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차가 눈부신 선전을 하고 있죠. 4세대 소렌토 역시 큰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5월까지 기다려보시고 두 차량을 직접 시승도 해보시고요. 눈으로도 보시고 구입하시게 된다면 후회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